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마라돈입니다. 오늘은 4K3의 와이드 앵글 렌즈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브이로그 카메라로 가장 인기가 많은 게 4K3 이 제품이거든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와이드 앵글 렌즈를 같이 파는 크리에이티 콤보가 있고, 프리엘이라는 그 제품 회사에서 만드는 또 와이드 앵글 렌즈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와이드 앵글 렌즈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요. 두 번째, 브이로그 할 때 와이드 앵글이 좋은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세 번째, 이 두 회사 정품 와이드 앵글 렌즈와 렌즈를 잘 만드는 프리엘에서 만든 와이드 앵글 렌즈랑 이 두 개의 차이점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시죠. 이 정도로 매우 편하게 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들었을 때는 와이드 차이 보통 와이드 앵글 렌즈를 사용할 때 이렇게 손을 쭉 뻗고 이렇게 사용합니다. 물론 팔을 이렇게 다 벗으면 힘드니까 대충 이 정도 꺾이는 정도, 이 정도 꺾이는 정도로 이렇게 들고 다니거든요. 이렇게 들었을 때 얼마만큼 화각을 담는지 그것 또한 중요합니다. 지금은 프리엘의 와이드 앵글 렌즈고요. 4K3 자체의 렌즈고요. 4K3 정품 와이드 앵글 렌즈 를 꼈을 때 화각입니다. 어떠세요? 확실하게 차이점이 있죠. 비교해 볼게요. 지금은 프리엘의 맨 위에가 정품 와이드 앵글 렌즈고요. 그 다음에 렌즈가 없는 거,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게 프리엘의 와이드 앵글 렌즈를 장착한 겁니다. 우선 화질 비교를 해볼게요. 4배까지 확대해 봤습니다. 렌즈가 있던 없던 초점도 잘 맞고 해상력에는 차이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4K3로 촬영된 거를 87%까지 축소시켜서 올려보니까 거의 맞습니다. 하지만 두 개의 차이점은 있어요. 왜곡이 프리엘이 더 적습니다.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상태는 이 정도로 매우 편하게 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들었을 때는 와이드 앵글 렌즈가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와이드 앵글 렌즈는 가까운 곳에서 찍게 될 때, 카페 같은 곳에서 촬영할 때 사용하면 좋습니다. 정품 와이드 앵글 렌즈를 끼면 정품하고 프리엘하고 한번 겹쳐볼게요. 렌즈를 끼고 뺄 때 조금의 움직임이 있어 그렇지 둘 다 똑같은 화각을 보여줍니다. 브이로그 하면 차량에서 찍는 일도 되게 많죠. 그래서 차량에서 찍어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렌즈가 없는 상태고요. 이 정도 거리에서 찍었을 때 얼마만큼 나오는지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DJI 정품 와이드 앵글 렌즈를 끼우면 이렇게 보이고요. 차 안은 좁은 곳이라서 와이드 앵글 렌즈가 있다면 좋습니다. 이 정도 차이가 나요. 와이드 앵글 렌즈는 부족한 화각을 늘리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다만 뭔가를 하나 더 붙인다는 거는 확실하게 번거롭긴 하죠. 브이로그를 찍는다면 포켓이 제일 좋고, 브이로그를 찍을 때 와이드 앵글 렌즈가 필요하냐 안 하냐에 대해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렇게요. 하나 둘 셋. 1인용 테이블 끝머리에 놓고 촬영하고 있어요. 가까운 거리죠. 여기는 실내고 제법 어두운 곳이에요. 좀 어둑어둑한 실내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와이드 앵글을 사용했을 때 또 어떻게 보이는지에 대해서 한번 비교해 보시죠. 지금은 렌즈가 없는 거고요. 프리엘의 렌즈를 껴볼게요. 지금은 프리엘의 와이드 앵글 렌즈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얘를 떼고 이번에는 DJI 와이드 앵글 렌즈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해 볼게요. 역시나 와이드 앵글 렌즈를 사용하면 4K3의 부족한 화각을 보충할 수가 있고요. 두 개의 크기를 다시 한번 비교해 볼게요. DJI 제품하고 프리엘하고 두 제품 모두 90%로 축소한 다음에 겹쳐봤습니다. 역시나 화각은 똑같습니다. 와이드 앵글 렌즈가 있고 없고는 약 13% 정도의 화각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빛이 없는 실내에서도 초점도 잘 맞고 색감도 표현이 잘 되고 있습니다. 프리엘 렌즈 또한 색감도 잘 맞고 초점도 잘 맞아요. 빛이 없는 실내에서도 이렇게 둘 다 잘 쓸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렌즈를 끼지 않은 상태고요. 여기에서 렌즈를 바꿔가면서 차이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JI 와이드 앵글 렌즈를 착용해 볼게요. 이번에는 프리엘 와이드 앵글 렌즈를 끼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각에 대한 차이는 충분히 알아본 것 같아요. 이번에는 당근 이 아니고 색감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구름이 있는 날씨라서 밝기가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색감 자체는 별 차이 없어 보입니다. 레벨을 확대했습니다. 비율이 조금 달라가지고 크기가 좀 달라 보이긴 하지만 색감 자체를 본다면 별 차이 없이 잘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번에는 프리엘하고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둘의 차이를 봤을 때 별 차이 못 느끼겠죠? 둘 다 매우 잘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DJI 정품 와이드 앵글 렌즈도 프리엘의 와이드 앵글 렌즈도 둘 다 똑같은 성능을 보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4배를 확대해서 본다면은 프리엘의 제품이 조금은 더 좋아 보입니다. 프리엘 제품이 조금 더 선이 잘 보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와이드 앵글 렌즈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4K3를 구입하셨다면 부족한 화각은 와이드 앵글 렌즈를 사용해 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크레이터 콤보로 판매하는 와이드 앵글 렌즈를 사용해도 좋고요. 프리엘에서 제공하는 와이드 앵글 렌즈를 사용해도 좋습니다. 어떤 렌즈를 사용한다 해도 와이드 앵글 렌즈는 있다면 좋은 렌즈라고 생각합니다. 확실하게 이렇게 큰 차이점이 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액션캠에 관심 있거나 액션캠을 구입하셨거나 액션캠을 구입할 예정이라면 제 채널을 구독해보시는 거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끝! TV 그가 찾을 수 있어 TV 저 푸른 초원 위에 도둑 꿈을 담는 카메라 동그라미 국제 공인 경영 컨설턴트 박정우 사티암 삼삼네투 빅스타 바라봐라 신화의 신구리아 써니 정용 산지기 조희의 여정 시간 없어도 나는 아수라 콩나물 한명 재수를 가지고 헌터드론 택시 주말 자도 날 자도 남자도 날 자도 남자 TV 이제 다시 시작 나수 현대 루너 개방국 장터 TV 한창현 박주복 안시스토어 홍인표 강가디 요서 김호경, 김일세, 김효경, 파이브라, 코코코 조화시키 F1 분성 들사자 TV 배영 비로그 김동국, 유승모 그대는 남남우유의 학기가 잘라세스 봐봐야 마교과 청원의 도시 규제 트래쉬 헌터 김영배 우기 도덕밤 리미트 이상동 정선사 멋지다는 양주 TV 제조해서 부동산 투자와 개발 커권 김윤중 신승복 지나가고 기나러 후배파이어 휴엔 막걸리 짱짱짱짱 엠핑핑 개꿈치기 양정권 허지부 JS 대윤유 뱃사 사랑 지지지 카이드 브라보 오빠 창전 IP 소소한 행복 나누기 드루몽돌이 공이 아빠 기근의 구해 조이 시어스 코코나르 이웃 최백종연 액체탑 인비드 백종혁